냄새는 그냥 라면인데. 라면이니까. 가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가라학개론 이찬평입니다. 오늘은 있어 보이는 음식 스파게티를 먹게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라면으로 크림 스파게티를 만들려고 하네요. 고추? 사이즈가 이게. 양파 스톤같이 생겼네. 가장 중요한 거는 크림 스파게티라 그래놓고서 또 아이스크림을 사다 줬어요. 아이스크림? 크림 될 것 같네요. 아이스크림이 크림이고 크림이 아이스크림이지 뭐. 그렇지. 일단은 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료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시중에 또 까져있는 거 있지 않아? 남자답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는 세 번을 울어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절대로 울면 안 돼. 근데요 콧물은 나올 수 있지. 추우면 콧물 나오지. 다 했고 이제 고추는 이 뒤에 꼭다리를 똑 따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이 고추 보니까 이거 먹는 지장 없어. 냄새 보니까. 다음으로는 스파게티의 핵심, 면을 끓여야죠. 라면 사리를 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컷컷. 아마 이건 안 나갈 거야. 중간쯤에서 이제 아마 커트에 하얘 놓고서 이제 끝 다 완성된 것만 하는 거니까 그냥 나눈다. 라면은 그냥 물 끓기도 전에 넣고 면을 다 익혔습니다. 일단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주고 이제 제일 중요한 크림 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크림 소스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가위로 그냥 송송 썰어 넣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겁니다. 고추를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크림 스파게티의 핵심 아이스크림을 넣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스크림의 핵심 크림 스파게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볶으면서 계속 볶아줍니다. 면 투입하고 계속 볶아주면 됩니다. 아이스크림 소스가 언젠가는 면에 다 입혀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불 끄고 완성됐습니다. 아우씨 무거워.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스파게티가 완성이 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크림 스파게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는 돌돌 말아 먹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약간 좀 매운 맛이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엄청 매운 것도 아니고 부드럽게 잘 되네요. 아이스크림 스파게티 성공적이네요. 지금 보면은 부드럽고 양파 맛도 약간 향이 좋아서 못 먹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저번에 아이스크림 가지고 장난쳐서 벌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아이스크림 스파게티는 정말 성공적이네요. 잘 먹었습니다.